침대 밑으로 들어갔어. 은근한데. 어, 왜 버려? 어, 지금 왜 버려? 선행해. 화장대 정리 드디어. 우후. 자, 일단은 제가 파우치 정리하려고 산 거. 이거는 메디폼. 메디폼은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여드름 난 곳에 다 메디폼을 붙이기 때문에 메디폼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건 일본에 샀던 타투인데 안 하는데.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21호라서 못 써요. 제가 13호를 써가지고 21호 쓰면은 얼굴이 떠가지고 엄마가 사다 주셨는데 이거 못 쓰거든요. 방송할 때 가끔 쓰려고요 이거는. 네, 이거는 놔두고. 이건 가발용 빗. 이거 뽑아놓고 여기다가 가발용 빗은 저기다가 꼭. 네, 다 보이네. 이렇게 하고 스킨. 스킨 빗. 로션. 그리고 이건 여기. 이건 옛날에 미국에서 미국 처음으로 미국 갔을 때 유튜브 행사 갔을 때 비드콘 그때 신님이 추천해주신 팔레트예요. 이게 한국에 그때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몇 번 쓰고 안 썼어요. 미국에서 많이 썼는데 진짜 안 쓴. 이거 몇 년 된 거지 그럼? 3년 된 건가? 버려야 되나? 이거 버려야 되네요. 2-3년 됐는데요. 써도 돼요? 아, 색조는 괜찮아요? 아하. 이거는 무엇이냐? 무선 마우스에 꽂는 건데 이 무선 마우스 고장나서 버려야 돼요. 속눈썹을 일본에 속눈썹이 좋다 해서 샀는데 한 번도 못 써봤어요. 속눈썹 이거 두 개랑 그리고 이거 더샘 거 좋다 해서 샀는데 아직 안 써봤거든요. 팬미팅 때 이걸 한번 써보려고요. 더샘 거. 이거 평소에 속눈썹 쓸 일이 없어요. 나가질 않으니까. 속눈썹을 여기다 두는 거야. 어때? 립제품은 다 여기 있거든. 아, 그리고 이거는 일본에서 산 조립하는 생가치히로의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 이거는 다 나중에 하자고요. 이거 샘플로 받은 거. 휴지통을 들고 가서 버리고 그냥 과감하게 버려야겠어요. 화장품 좀 과감해집니다 지금부터. 휴지통 들고 와. 미니멀 라이프 갑니다. 나도 안 써. 아니야. 한번 써볼까? 타투 하면은. 아이고. 이거부터 정리할게요. 화장품. 아이고, 어떻게 침대 밑으로 들어갔어? 야, 저 끝으로 들어갔어. 저거 못 꺼내. 쟤도 망했다. 화장품에 볼펜은 왜 있냐고요? 아, 가끔 이걸로 화장합니다. 이거는 볼펜이 아니라 틴트예요. 와, 됐다 오래됐는데 이거. 어퓨. 이거 버리자. 너무 오래됐어. 이 마스카라 다 썼어요.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이니스프리 톤 안 맞아. 버려. 이건 버릴 수 없어요. 왠지 알아요? 맥이거든요. 비싸요. 이거 지금 흔들흔들 거리는데 버릴 수 없어요. 이거 버려. 뷰러 있어야 되고 화장품 공병. 이거 버려. 주황색 틴트 맥 거 이거 버려. 됐다. 정리 끝? 정리 다 했어. 여기 버릴 거 이렇게 많아. 진작 정리할 걸. 이거 뭐더라? 아, 실핀이네. 이 앞에 놔두자. 제가 진짜 들고 다니는 파우치예요 지금부터는. 아! 님들 저 어제 그 다이소 가서 그거 샀단 말이에요. 이거 샀어요. 어때요 이거? 일단 제가 들고 다니는 거는 점막 채우는 거. 점막 채우는 거. 이거는 이니스프리 Always New Auto Liner 24호 울퉁불퉁 도라르 반길. 이걸로 점막 채우고요. 뷰러. 이거 시세이드 뷰러. 그 다음에 뷰러 하나 더 챙기자. 부분 뷰러도 하나 더 챙기고. 이건 뭐더라? 바비브라운. 이건 선물 받은 거예요. 바비브라운 하얀 색깔 펄이랑 그리고 약간 갈색깔 펄 있는 건데 이거 진짜 비싸더라고요. 이거 하나도 5만원인가? 그래서 이거 4만 얼마 할 거예요. 5만원이야. 그리고 비싸서 이거는 들고 다녀요. 가끔 쓰고 펄 같은 거 하려고. 그리고 저는 약간 빨간색 눈두덩이.
이건 버리겠습니다. 미니멀 라이프. 이렇게 미니멀 라이프를 할 줄 몰랐는데 이런 방식으로도 미니멀 라이프를 할 수 있네요. 이거는 글씨가 다 없어졌는데 에뛰드 거였던 것 같아요. 맞나? 블링블링 아이스틱 이거 이제 안 팔걸요? 에뛰드 거 맞다. 반짝반짝 작은 별인데 이거 이제 안 팔 거예요 아마. 이게 단종됐을걸요? 네, 아직 저는 쓰고 있어서 이거 쓰고 이거 대신 산 게 뭐냐면 이거예요. 바비 브라운 거. 바비 브라운에 무슨 색인지 모르겠는데 크림 섀도우 스틱이에요. 무슨 색인지 모르겠다. 안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아, 골든 핑크래요. 이걸로 눈두덩이랑 눈밑을 이렇게 한 번씩 끄어줘요. 약간 섀도우 한 것처럼. 그리고 그 위에 뭘 바르냐? 요거 이니스프리 미네랄 싱글 섀도우 달콤 꿀 자몽. 달콤 꿀 자몽을 살짝 발라줍니다. 이거 티 안 나거든요, 잘. 이걸 바른 다음에 요새 좀 빨갛게 눈 표현하는 걸 좋아해서 에뛰드하우스의 룩앳 마이 아이즈 카페 베리베리 소다. 베리베리 소다를 발라줍니다. 오늘 안 발랐지만 평소에 약간 중요한 날이다. 그러면 약간 빨갛게 눈덩이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 빨간 거를 칠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저것 이게 너무 빨갛더라고요. 이게 베리베리 소다가 너무 빨개서 에뛰드하우스에 이번에 새로 나온 스파클링 블라썸을 샀습니다. 근데 이거 색이 괜찮더라고. 약간 빨간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샀고 가끔 번갈아가면서 씁니다. 조절하면서. 그럼 이것도 점막 채우는 용으로 쓰고요. 이게 뭐였더라? 이게 일본 메이블린 일본 제품. 일본에 산 거예요. 메이블린 거예요. 그냥 검정 색깔. 그리고 이제 가끔 갈 색깔을 살짝 추하고 싶다. 너무 눈이 빨개. 그러면은 삐아의 캐시미어 섀도우를 가끔 발라줍니다. 아주 가끔. 아주 가끔 바르기 때문에 미니멀 라이프를 위해서 버리겠습니다. 그 다음 아이라이너. 아이라이너는 키스미 제품만 씁니다. 키스미 아이라이너. 컨실러는 웨이크메이크의 제일 밝은 거 13호. 13호 포슬링 컬러. 이거 쓰는데 아직 한 번도 컨실러를 딱 한 번 썼어요. 컨실러를 쓸 필요가 없어가지고 왜냐면 밖으로 안 나가니까 잘. 중요한 날에 컨실러를 쓰는데 중요한 날이 아직 안 다가왔어요. 이제 아이라인을 그렸으면은 이제 아리따움의 맥시 컬러. 모노 아이즈 맥시 프레스드 컬러인가? 맥시 컬러죠? 맥시 컬러. 완전 검 약간 좀 고동색. 무조건 고동색. 고동색을 이 붓으로 칠해줍니다. 올리브영 가면 팔거든요. 작은 붓으로 이렇게 칠해서 눈 밑에 삼각존을 채워주는 용으로 씁니다요. 그 다음 이거는 이니스프리 거. 이것도 샀는데 빨간 거라 이거 안 예쁘더라고요. 버리고요. 그 다음 마스카라는 마스카라도 키스미 거만 써요. 키스미 거 아니면 이니스프리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중에 쓰는데 이거는 얇게 표현돼서 좋고 이건 약간 좀 길고 풍성하게 돼서 좋아요. 그래서 평소에 중요한 날엔 이거 쓰고요. 평소 방송할 땐 그냥 이거 쓰던지 아무거나 막 번갈아 가면서 써요 그냥. 이건 이니스프리 스키니 롱롱 카라. 이건 키스미 마스카라입니다. 그 다음 이건 이번에 샀는데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웨이크메이크의 반짝이를 좋아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반짝이 제품이 좀 많아요. 웨이크메이크의 호일 섀도우 하얀 색깔 이거 써볼까요?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약간 이렇게 생겨가지고 찍을 수 있더라고요. 오 보이죠? 캠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반짝반짝 거리는 거 원래 안 발랐는데 요새는 반짝반짝 거리는 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걸 씁니다. 왜 버려? 어이씨 왜 버려? 여튼 이거를 이제 발라줄 겁니다. 눈 밑에. 오씨 미니멀 라이프 정점 찍을 뻔했다. 자 그리고 또 반짝거리는 거예요. 원래 이거를 바르기 좀 이게 너무 하얘서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씁니다. 평소에 이걸 썼어요. 아리따움 샤인 픽스 아이즈 캔디 글로우. 이건데 이게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찍어서 눈 위랑 눈두덩이랑 눈앞에 이렇게 애교살 있는 부분 해주면은 아주 그냥 태연 글리터 부럽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눈썹. 눈썹을 그리는 거는 색칠하는 용으로 쓰기 때문에 이츠스킨
이거 써요. 예전에 이채스킨 광고 했었잖아요. 아이브로우입니다. 그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바람 부는데. 어, 바람 불면 모나리자가 있어? 그때부터 계속 쓰고 있는 건데 이거. 그때부터 쓰고 있습니다. 이지타 프로페셔널 이지룩 아이브로우 케이 내추럴 브라운 딥 브라운 이렇게 있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찾았던 키스미 하이라이터 캔메이크. 이거 캔메이크 거예요 이거. 그리고 마지막 볼터치는 에뛰드하우스 러블리 쿠키 블러셔. 이거를 제 파우치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 파우치는 자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